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가재를 잡아서 해물 짬뽕 탕면을 제가 먹어볼 텐데요. 일단 가재를 잡으러 가야죠. 일단 가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맑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 곳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산에서 나오는 계곡물이 있는데 이쪽에 가재들이 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가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반짝 뜨니까 와, 풀이 지금, 이거 보세요. 풀이 여기까지 자랐어요. 일단 가재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뱀이 엄청 무서워요. 살모사 같은 애들한테 한번 물리면 그냥, 그냥 응급실 가야 합니다. 응급실. 자, 우리 가재 친구들 일로 오세요.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개구리가 있었어. 나 되게 깜짝 놀랐어. 깜짝이야. 개구리가 있네, 너희 안에.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서 있었구나. 자. 자, 오, 가재입니다, 가재. 오, 크다, 크다, 사이즈. 오, 가재, 가재. 오, 여기도 있다. 오, 되게 잘 숨는다. 가재예요, 가재. 알가 좋니? 아, 알은 없구나. 가재 있다, 가재. 자, 가재가 있네요. 오, 가재야, 안녕. 가재도 어느 정도 잡았고, 이제 얼른 가가지고, 가재, 해물탕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땀이 주룩주룩 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땀입니다, 땀. 자, 일단 우리 가재 3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뭐 더 많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더워요, 오늘 날씨가. 아, 배고프다. 자, 와, 일단 라면부터. 진짜 라면만한 게 없습니다. 와. 라면에 아까 잡은 가재. 이거 맛있다. 아, 국물 먹어보고 싶네요, 국물. 좋다. 이게 또 라면에 고춧가루 그리고 이렇게 가재로 다 우려내니까 이 국물 맛이 그렇게 좋아요. 와. 가재 한 마리 더. 이제 가재만 먹어볼게요. 되게
그냥 꽃게 먹는 약간 게를 게 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가재 해물탕면을 먹어봤는데요. 뭐 풀네임은 가재 해물 안성탕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농심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 종류들이 굉장히 농심 라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농심 사장님 혹시 보고 계신다면 라면 한 박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담이고요. 뭐 가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게를 우린 듯한 느낌, 그리고 가재를 먹어봤는데 그냥 꽃게를, 작은 꽃게를 그냥 먹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밖에 나지 않았어요. 뭐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계곡에 나가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뭐 가재탕면을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